안녕하세요. 이영, 방금 소개받은 이영미라고 합니다. 영화는 잘 보셨어요? 어려우셨나요? 네. 아, 진짜 어려우셨어요?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좀 평이하게 다가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건축 이외에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도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프랑스로 갔다가 2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름은 집합도시라고 저희가 지금 회사를 이름을 지었었을 때 집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도시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상들이 사실 사람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집합들이 이루어진 것이 집합도시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층, 그리고 생각, 양식,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이 또 집합이 되어가지고 모여져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집합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 도시는 하나로 얘기되어질 수 없이 다양한 층위들이 한켠한켠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사실 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도시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없이도 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다양한 건축공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 철학, 인문학적인 거, 공학적인 거, 다른 것들 다 담고 싶어가지고 집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양한 그 장면들을 오늘 보셨을 텐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셨겠지만, 물론 건축을 또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콜럼버스라는 영화 자체는 그 건축 공간 혹은 도시 공간을 소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소재라고 치기에는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주인공으로 두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일단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차츰 이야기하기 이전에 잠시만요. 네. 자, 이 건물이 혹시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거는 그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이에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유대인 박물관 하면 당연히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그런 곳이겠죠. 유명한 건축가인 다니엘 리빈스키트라는 건축가가 그 베를린에 이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 메모리얼을 만들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뭐 같아요? 네. 많은 그때 당시에 희생자들의 얼굴을 철로 희생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인물 분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 여기를 밟고 지나가면 이렇게 철들이 부딪히는 찰랑찰랑거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희생자들, 그때 당시에 고문당하고 생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념을 은유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건축가가 의도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거죠. 또 우측은 또 하나 또그 같은 건물인데, 공간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일반적인 계단의 건물이 동일한 폭을 가진 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높낮이가 다르고 벽과 벽을 사선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구조체가 이런 도 같은 게 지나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편안한 감을 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볼 때마다 나를 계속 옥죄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불편한 감을 주죠. 즉, 이거는 그들의 홀로코스트라는 그 유대인들, 희생자들, 유대인들의 아픔을 건축적으로 이 공간에서 관람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그들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꺾여 있죠.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공간처럼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실은 여러 가지 사조를 따라서 얘기하면 이걸 해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축가가 해체주의 건축가예요.
현대 이후에 많은 어떤 사조의 흐름이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고대 그리스 로마도 들어보셨을 거고 르네상스 바로크도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현대 이후에 들어오면 오늘 영화 속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영화 여러분 잘 보셨다면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게 지금 계속 어떠한 그 양식의 흐름들이 어떤 특정한 유형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다가 점차적으로 19세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철학의 사조하고 모든 예술의 사조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면서 그 하나의 사조 이름이 많은 예술 사조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해체주의 건축가라는 건데 오늘 이걸 깊이 얘기하다 보면 50분 이내에 굉장히 도달하지 못할 이야기 끝이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거 보면 이렇게 그 나름대로 공간들이 틈이 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때 당시에 희생됐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던 위치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있었던 지리적 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지도상에다가 마킹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건축가가 나름대로 어떤 매트릭스를 짜서 이러한 입체적인 형상을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그들의 희생에 대한 아픔 같은 것들을 공간에다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그 혹시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칼리칼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그 표현주의의 시대의 영화가 있어요. 표현주의라고 한다면 전쟁 2차 세계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이 굉장히 패망하고 난 이후에 도시가 피폐됐었을 때 많은 예술가들이나 혹은 건축가들이나 전쟁 이후에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되어 있었던 시절에 그 표현주의라는 예술의 어떠한 그 틀 속에서 자신의 예술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후의 그 도시 공간에서는 건축적인 활동을 최대한 그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시절에 영화라는 공간에서 영화 세트에서 그 시절의 아픔과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다 담아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과 혹은 건축가들이 표현주의 영화 시절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표현주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고뇌 그리고 일탈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형상화되려고 했었던 시절이어가지고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공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칼리칼리 박사의 밀실을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치시면 볼 수 있어요. 흑백 무성 영화입니다. 그리고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공포 영화 즉 나이트메어의 효시라고도 이름 지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영화 애호가라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공간들이 사선으로 벽이 서 있죠. 보이시나요? 느낌이 오실까요? 굉장히 그 이 몽유병 환자의 어떠한 살인 행각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거기 주인공의 심리의 그 불안정한 심리들을 공간에다 굉장히 표현을 해주고 있는 영화예요.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이 몽유병 환자가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가면서 쫓아가는 이 계단의 이런 모습들이라던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주인공의 불편한 심리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아까 다니엘 리벤스키트라는 건축가가 유대인 박물관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이나 혹은 이렇게 그 칼리칼리 박사의 밀실에서 나오는 그 건물들이 인간의 어떠한 심리들을 공간이라는 게 그런 심리들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오셔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길에 저기 밖에 보이는 풍경 보셨어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자꾸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앉아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유리창 의자에 앉아서 바깥을 보다 보면 그 유리창에 그 철골로 프레임이 이렇게 세로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병풍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그냥 통유리라면 바깥에 있는 공간과 안에 있는 공간이 어떠한 장애가 없이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 화폭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통유리가 아니라, 물론 구조적으로 유리를 통유리로 만들기보다는 기둥으로 사이사이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게 세로로 강한 프레임을 주었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 관객이 공간에 거기 앉았었을 때 바깥에 있는 풍경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병풍 속에 하나의 화폭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건축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변화하는 그런 병풍 속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이 주는 우리에게 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 공간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 보여봤는데 이거는 안세곤이라는 사진작가가 그 월곡동이 재개발되기 직전에 재개발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몇 년에 걸쳐서 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달동네죠 판자촌이나 근데 이 모습이 2005년에는 저런 모습이었지만 2006년도에는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요. 이게 보통 재개발이 시행되면서 재빠르게 바뀔 수도 바로 없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재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늦어졌고 그 늦어지는 시간 동안 사진작가가 변화하는 도시 이 공간이 변화하는 그 모습들을 차곡차곡 몇 년에 걸쳐서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07년도에는 많은 건물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어느 날 변화하는 과정에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도시의 생성부터 발전 그리고 소멸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들과 좀 그런 슬픔을 같이 엿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저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 판자촌에서 저쪽 이제 많이 개발됐던 그런 풍경을 담아 놓고 있는 도시 풍경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의 그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냥 마냥 형성된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여러 분들의 욕망 그리고 요구 많은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서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잠깐 이걸 보게 되면 이건 다 아시죠?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물론 성서에 나왔었을 때 이야기를 보통 보면은 그 인간이 이제 바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빌론에서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짓고 있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저 욕망에 하느님이 벌을 내리고자 그때 당시에 모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벌을 내리고자 각기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결국에는 저 높은 건물을 짓기에는 의사소통이 안 돼서 건물을 중단될 수밖에 없게끔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저지를 이제 벌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바빌론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그 성서를 떠나서 그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이라던가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그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 굉장히 세계에서 높은 건물,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롯데 월드타워, 천탑 하나라도 더 세워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왜 인간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그 기술력에 대한 과시와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첨단 기술이 뒷받침해줘서 계속해서 건물들을 올라갑니다. 아파트도 고층 아파트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욕망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한국 사회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부분 아파트에 사실까요?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 계세요?
네, 주택에 사시는가 보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물론 다른 나라를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본 거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만큼 주거 유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대한 인상은 이제 아파트라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은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도시의 모습이 주거 공간의 모습이 아파트로 대별이 되죠. 아파트가 아니면은 뭔가가 말을 도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뭔가 색다른 게 없을 것만 같아요. 물론 아파트가 주로 만들어지게 되기에는 한국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 여건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오늘 얘기하기엔 굉장히 먼 얘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 얘기는 이제 스톱을 하겠지만 이런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건축적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높이 지어가지고 개발에 대한 단가 여러 가지를 얻는 그러한 자본주의와의 모습하고도 당연히 닮아 있고요. 개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또 하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높아지면은 뭐가 좋아요? 네? 전망이 좋죠. 근데 전망이 좋은 거를 누구나 다 보고 싶죠, 그죠? 근데 너도 이쪽 건물도 높고 저쪽 건물은 또이 건물 때문에 더 높은 거로 높여져야지만이 또 전망이 좋은 걸볼 수가 있죠. 경쟁하듯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도시는 어때요? 숲밖에 안 보이죠. 너무 높아져가지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도시의 경관이나 하늘이라던가 여기는 남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산들의 모습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자연 경관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경관이에요. 우리 모두 거예요. 평등한 경관이라는 거죠. 평등해야지만이 되는데 자꾸 돈 있는 자 혹은 돈이 없어도 계속 올라가고만 싶어서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은 결국에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욕망을 부추기고 그거에 우리는 따라가고 적응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래에 있는 사람은 높은 하늘을 파란 하늘을 보기에는 이 고층 건물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그 아래서 볼수 있는 만큼만 볼수 있죠. 손바닥만큼만. 그러고는 우리가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지는 그런 평등한 권리를 빼앗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령 맨부커상의 그 한강 다 아시죠? 한강이 제가 몇년 전에 읽었었던 그 신문 기사 중에 아파트에 살다가 자식들하고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남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창문 아래에서는 바깥의 풍경, 도시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밤하늘의 풍경도 아파트 숲속에 가려가지고 일정 부분밖에 볼 수가 없다던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넓은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높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들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볼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욕망들이 이런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건물들을 볼때 예쁜 건물을 많이 지어도 물론 굉장히 유명한 건물들은 단독 건물들이라서 뭐 간판을 달 일은 없지만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던가 혹은 일반적인 상업 공간이라던가 이런 건물들은 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덕지덕지덕지 간판을 많이 달죠. 그래서 건물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판에 대한 규제들도 사실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방금 여기 제목 소제목처럼 아파트 공화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판 공화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왜 이러한 도시 풍경을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나의 욕망과 이거 맞닿아 있는 건 아닐까? 누구의 책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끔 우리가 조금 도시를 변화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조금씩의 어떤 일조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들 도시를 생각할 때 어디가 뭐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했었을 때그 건물이 당연히 좋아서 그 도시를 기억에 남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갔었을 때 마음에 그릴 때는
그 도시의 어떤 가로, 어떤 도시의 풍경, 아니면 파리의 샌드강, 샌드강의 풍경, 어디의 골목길이면 골목길의 풍경, 단순한 그 하나의 단독 건물보다는 그 전체가 아우러진 어떤 길 때문에 그 도시의 이미지를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도시의 중요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가로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리스본이라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도시의 거리 풍경이에요. 리스본에서 조금 높은 언덕에서 강 쪽을 바라다 보고 있는 풍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거의 붉은색 지붕을 주로 쓰게 만들었어요. 도시의 어떤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것들과 지금 오른쪽에 리스본 성당에 그 트람이 이제 오고 가는 우리의 일제 강점기 시절 전후에는 저기 도시 공간에 트람이 있었잖아요. 도시 전차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차가 아직도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체코 프라하라는 도시예요. 프라하에서 그 체코 작가 중에서 유명한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있는데 과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책을 쓰고 혹은 프라하의 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여러 곳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프라하의 봄은 혁명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굉장히 프라하도 아픔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 멜라쿠테라가 쫓기듯이 파리로 프랑스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해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계속 이제 글을 쓰기 시작, 그래서 연작해서 계속 글을 쓰는데 프랑스에서 도착한 이후에 최초로 펴낸 그 책의 이름이 느림이라는 책입니다. 느림. 자, 보시면은 저기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정도에 정비례한다라고 써 있죠. 느림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보다 유럽의 사회는 상당히 굉장히 느리게 가요. 그래서 도시가 10년 뒤에 가건 100년 뒤에 가건 그다지 도시의 경관이나 길의 흐름, 길의 조직이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10년이 뭐예요? 1년만 지나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길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사실상 오늘도 지금 KTX 제가 지방에 사는데 KTX를 타고 왔어요. 근데 KTX를 타고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가령 너무 좋은 풍경이 있어서 옆에 사람한테 저기 좋은 풍경이 있어 얼른 바라봐 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빠른 만큼 우리는 잃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빨라서 좋아진 것과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빠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시인인 그 하이네라는 시인인데 우리 로렐라이 언덕 혹시 아세요? 그 로렐라이 언덕을 그 시를 쓰신 작가가 하이네인데 하이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그 독일의 시절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파리의 기차를 탔을 때 산업혁명 이후에 최초로 그 기차가 만들어졌을 때는 시속 한 3, 40km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 걷거나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그 속도로 기차를 타고 올 때 그 시인이 한 말이 뭐냐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서 그 뒤에 쓴 기고문이 하나가 있어요. 속도가 공간을 살해했다. 정말 KTX를 타고 나면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옛날에 무궁화호나 막 이러한 것들을 탔었을 때 느꼈던 그 적적한 그 시골길의 풍경 그리고 들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이 빠른 속도로 오다 보니까 도시 간에 볼 수 있는 여러 풍경들을 눈에 담지도 못하고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느림의 강도는 느리게 갈수록 우리가 눈 속에서 계속 담아놓고 기차를 타고 올 때 그 시골길, 터널의 모습, 호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다면 이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도시라는 공간들도 느리게 가게 되면 이 느리면서 축적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유럽 사회하고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빠른 것 자체가 경쟁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선이 됐어요. 선. 중요하죠. 느리면 도태고 나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 느림이 주는 이것이 한 번쯤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 다 바쁘고 저도 바쁘다고 하면서 입에 다 바빠 바빠라고 하면서 입에 달고 살고는 있는데 가끔씩 저는 이 말을 저에게 자꾸 되새겨요. 내가 또 오늘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건 없는 건가? 정작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중요하지 알면서도 또 바쁘다고 하면서 내가 뒤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은 또 없는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한번 저 글귀를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영화 속으로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 영화 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리를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영화 보다가 이제 기억이 다 이제 생생하게 날 수 있을 텐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처음 잘 보셨네요. 집중해서 이게 거의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크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남자 주인공 진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켄시라는 여자 주인공이 각각이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서로 상처를 가지고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들이 서로에게 각성의 효과를 줘요. 케이시도 자기가 몰랐던 것을 진으로 인해서 깨닫고 진조차도 케이시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각성시키고 그러면서 내재되어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치유하는 과정들을 이야기들 속에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죠. 그것을 이들의 이 공간의 건축이라는 큰 공간이라는 이 주인공을 주제로 하고 건축이 주인공이고 이 실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들은 시실과 날실로 그 공간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게끔 감독이 연출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장면은 케이시가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병원 앞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금 슬퍼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죠. 이때 당시는 여러분들 다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케이시는 어때요? 엄마가 마약을 필로폰을 하고 그 엄마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고 떠나고 싶었지만 엄마를 돌봐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콜럼버스라는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그런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는 누구예요? 진이죠. 한국에서 건너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머물던 숙소를 이렇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보고 있어요. 병원에 갔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굉장히 영화가 이 연출을 함에 있어서, 감독이 연출을 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인물들을 클로즈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인물들을 클로즈업 하면 어떨까요? 뭘 보여주고 싶어서 주로 클로즈업 할까요?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신을 정말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인물 클로즈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거의 대부분 클로즈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줌인, 줌아웃도 안 해요. 그냥 딱 앵글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서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담아내죠. 굉장히 무미건조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건축 공간만을 그대로 두고 있고 인물들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객관적으로, 즉 관객들에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끔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아버지가 머물렀었던 곳을 좀 딱딱하게 무미건조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윈가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숙소하고 가든하고 같이 있는 호텔하고 이제 가든하고 같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었고 잠깐 나왔을 때 이렇게 서로 이제 처음에 만나게 되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하루 첫 인사를 하고 난 이후 다음 날일지 혹은 그 다음 날일지 모르겠으나 신이 바뀌면서 케이시가 신문사로 뭔가를 그 이력서 같은 걸 갖다 주러 나왔다가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진이 지나가니까 진진 부르면서 니은 받친 진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결국 둘이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건축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만났었을 때도 건축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건물이라고 하면서 지금 에로 샤리넨이라는 그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건축가가 만든 그 건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막 어떻고 이게 근대 건축은 뭐 유리가 뭐 이렇게 발명이 돼가지고 이 유리로 이제 건물을 지은 현명 진초의 굉장히 획기적인 건물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케이시가 아니 진이 케이시한테 스톱을 시키고 장난을 걸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건축이 왜 너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물어보았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케이시가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대사가 있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네? 그죠. 그리고 카메라 위치를 잘 보시면 카메라는 그 유리 건물 안쪽에 있었을 거잖아요. 투명한 건물 안쪽에 카메라가 있고 그러면 대답 질문은 진이 했지만 결국에는 대답은 우리에게 듣는 거죠.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묻는 거죠. 결국 관객들에게도 관객들 당신에게는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 이런 장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소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계산되어 있던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같이 또 산책을 또 하다가 그 정신병원의 건물들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그 진이 생각한 그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폴쉐기라는 건축가가 지은 정신병동인데 여기에서 이 정신병동을 지을 때 건축가가 의도했었던 것들은 결국에는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지 건축가가 지녀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브릿지를 통해서 어떤 치유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치유의 과정 과연 건물들이 치유 여기는 치유력이라고 이름을 쓰고는 있는데 누구에게나 과연 건물이 정말 나한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케이시하고 진이 나중에 케이시가 굉장히 엄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좀 울고 싶었었던 상황에서 진을 찾아와가지고 밤에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건물들을 보여주죠. 이 건물이 사실상 고등학교 때 자기가 이 건물을 보게 되고 엄마가 굉장히 속상하고 약을 했었을 때 당시에 의지할 길 없었던 자신이 이때 당시에 이 건물을 보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꼭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그 공간이 어떤 날은 이 공간이 너무너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에게 편안했었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나한테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취향들은 다 다를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건물이 이 여자 주인공한테는 어려웠던 당시 하나의 벽과 같은 생각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저기 굉장히 빛나죠. 밤에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잠깐 뭐 건축적인 이야기, 효과 영화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두 사람은 결국에는 이 건물을 배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어떤 그 소재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 건축이 굉장히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그런 연출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 건축을 돋보이게 만들고 이런 화면 구도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다시 또 다음 날 만나서 진하고 케이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케이시가 그러죠. 앞선 장면까지는 계속 케이시의 아픔을 진이 들어줬어요. 케이시는 진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엄마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적으로 엄마를 자기가 돌봐야 된다라는 애어른의 입장이어서 자신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을 만나고 며칠 동안 진하고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감춰져 왔었던 그 응어리와 건축을 정말로 내가 왜 좋아했을지라고 하는 생각을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감정이 흥분되어지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분노가 치밀고 이런 감정들이 보여지고 있었던 단계였었어요. 그런 장면이 좀 나왔다면 이제 이 장면 이후부터는 실은 지금 저기 케이시가 이 진에게 왜 아버지를 보지 보러 병원에 가지 않느냐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시 남자 주인공의 상처를 해집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남자 주인공 또한 또 계속 고민을 하죠. 왜 이러한 어떤 쪽 스토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그냥 당연한 듯이 일상 속에서 머물다가 어느 날 그냥 뭐 평범한 두 인간이 만났는데 평범한 소재의 이야기고 소재의 대화인데 그것들이 그냥 자신이 무심코 받아들였었던 그런 봉인되어 있던 상처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이 굉장히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한 음악도 없고 화면도 정적이고 대사들도 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짜서 있는 그 주인공들의 감정을 사실 굉장히 미묘하게 핥혀요. 근데 몰입해서 보면은 아파요. 안 느꼈을까? 아픔이. 처음에 저는 봤을 때는 안 아팠는데 자세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이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무심코 봉인되어져서 들춰내지 않았던 상처들이 어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툭 쳤는데 갑자기 봉인됐던 그런 것들이 자꾸 울컥 되새겨지는 그런 것들의 역할을 이 두 주인공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고 사소하고 소소하게 건드려주는 그러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아픔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을 때 드디어 제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공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어루만져지는 거죠. 상처들이. 이거는 지금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이야기들의 흐름을 제가 처음에 서로가 방황하고 애증을 가지고 있었던 두 남녀 진은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엄마에 대한 원망과 애증이 있었는데 다 봉인되어 있었던 상태 이런 것들이 둘이 만나면서 계속 서로의 상처들을 얘기하고 케이시는 애어른 진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애 같은 상태 두 인물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치유하는 과정으로 3단 논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장면이 있어요. 이건 처음에 아버지가 이 교수라는 뒷모습만 나오는 이 교수라는 이 아버지 모습은 여기에서 지금 밀러하우스라는 건물입니다. 제로샬맨이 있던 이 밀러하우스 이 건물에서 이렇게 대칭적 아주 중심부에 있죠. 굉장히 그 수평적으로 넓은 자연의 풍경 위에 딱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참 모더니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더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그 철학적인 그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정적이고 균재미 그리고 균형감 이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시킨 상태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들 모더니즘 양상에서 꽤 많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런 그 모더니즘의 건축물들을 보여주다 보니 영화 속의 연출이나 많은 기법들도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방법으로 감독이 연출을 시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 장면은 영화의 거의 후반부쯤에 나오면은 보이세요? 후반부에 보다 보면은 이 진이 똑같이 밀러하우스에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보게 되죠. 결국에는 아버지가 많이 건축을 좋아하고 건축이 아버지의 종교이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원망은 있었으나 콜럼버스에 와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아버지의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서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 시선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진에 발전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발전되는 양상을 잠깐 보게 되면 이건 뭘 나타낼까요? 네? 네, 이유는 뭘까요?
뭐 같으세요? 이건 답이 없어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 답은 정확하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떠나는 것 같으세요? 아, 말고구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진이 어윈 이 호텔에 도착을 했었을 때 방 공간을 막 두리번두리번 조금씩 쳐다보죠. 그러면서 문도 열어보고 그랬을 때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자취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복을 조금 가지런히 있었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아버지 모자를 자기가 막 써보고 그러다가 이 모자가 원래 저기 없었는데 저기다 이렇게 걸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버지하고 조금 더 다가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하고 처음에 아버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객관적인 거리감을 두고 아버지가 아파도 병원도 잘 안 가고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당장에 지금 출판사에 닥친 일들이 굉장히 버겁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자꾸 만지면서 조합을 해봐요. 이리저리. 다음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시를 보면서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오른쪽에는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모자가 다시 의자에 올라와 있어요. 처음에는 옷장 안에서만 무엇인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침대와 소파에 있는 그 주변 언저리까지 아버지라는 존재가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객관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라 자꾸 자기하고 이제 연결 짓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바둑 두고 있죠. 바둑 두고 있는데 아버지의 자켓이 의자에 있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하고의 어떤 그 교감하는 과정들을 계속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게 대화로 얘기해 주지도 않아. 그냥 카메라가 소품 하나 혹은 인물들의 동작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로 감정들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는 보게 되면 결국 영화 초반부에서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이 여자 조수가 계속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죠. 그리고 뒤에는 케이시가 진하고 같이 밀러우스를 돌아보고 있었을 때 진을 찾는 모습이에요. 즉 이 뒤에서는 앞에서 이게 지금 영화가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미상관이라고 우리가 어떤 그 문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앞과 뒷부분을 같게 하는 그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화 속에서 그런 기법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모습과 여기 똑같이 대비시키면서 또 화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영화에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여기에서 스스로 처음에는 어때요? 케이시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었고 아들은 떠나고 싶었어요. 빨리 아버지 어떻게 좀 얼른 정리하고 얼른 떠나고 싶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가 치유해 가고 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이거는 그 이 영화 속의 기법들 중에서 이 롱테이크 기법이라고 있는데 아까 카메라 패널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의 이게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 이게 쭉 보시게 되면 전혀 카메라를 이동하지 않고 아버지는 중앙에 있다가 계속해서 걸어 나가면서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나중에 여자 그 조수가 쓰러진 교수를 보고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영화 속의 공간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연출 기법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건축 공간이 부각되는 그러한 영화라고 얘기되어 줄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이러한 영화 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함에 있어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다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너무 건축적으로 분석적으로 풀므로 인해서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데 일단 이런 영화가 굉장히 공간을 부각시키기 위한 연출 방법을 잘 써주고 있어서 공간을 충분히 느끼기에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전망 타워를 보면서 주인공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 영화 속에서 또 다른 숨어있는 장면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으실 겁니다만 여기 보면은 거울이거든요. 거울에 뭐가 이 주인공이 보이죠? 이 장면은 지금 케이시하고 그 여자 조수 같이 방 안에 있는, 아니 케이시란다, 진하고 같이 있었던 장면인데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이는 거를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내가 못 보고 있는 장면 너머의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딱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시각, 이 너머에 있는 내 뒤에의 시선까지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지점인데 결국에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처음에 그 진, 니은 같은 진 막 이거 막 하려고 할 때 당시에 여기에서 이 케이시의 뒷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어때요? 앞모습을 볼 수 있죠. 즉 관객하고 이제 관객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정확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입체적인 시점을 통해서 이 공간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확장하고 우리가 안 보이는 지점까지 이면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또 건축 어떤 카메라 어떤 기법 시도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런 건물, 이러한 시점이 사실상 이런 그림에도 있어요.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예, 벨라스케스의 라스메니아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사실상 화가가, 이게 화가의 모습이고 여기가 지금 공주의 모습이고 이지만 여기에서 화가가 이 공주를 보고 있는 그 그림의 하나의 시선도 있지만 사실상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여기에서 이 공주를 보고 이 그림을 그렸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는 하나의 시점, 여기에서 보는 하나의 시점이 있는데 이 여기에 또 거울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추정컨대 부모, 이렇게 왕과 왕비의 모습일 거라고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 보이는 세상의 너머의 시선까지도 담아주려고 하는 이러한 그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아까 카메라 그런 기법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크의 건물과 이 그림 초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거울에 비춰지는 그림이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시선의 확장을 공간 안에서도 그 보여줌으로써 결국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왜 이 글을 이 대사를 썼는지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냥 시청사의 모습이에요. 시청사의 모습인데 그 굉장히 수평적으로 길고 안정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이 단조로움을 조금 깨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지붕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는 이 캔티레버라고 하는데 이 캔티레버 구조를 일직선으로 그냥 동일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가운데를 잘라냄으로 인해 가지고 수평으로 쭉 가 있는 거에 단조로움을 저 선 하나가 딱 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절제미,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 건축의 이제 특성으로서 카메라에서도 이걸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수미상관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썼었는데 마지막에 떠나려고 했던 그 케이시를 발용하는 과정에서 이 앞서서 영화의 초반부에도 이 브릿지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떠날 때에도 이 브릿지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같이 대칭적인 것들, 이 대칭 속에서 갈등도 대칭시키고 인물의 어떤 풍경들도 대칭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다시 서로 화해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떠나가고 싶어했던 진과 엄마를 지키고 있었던 케이시가 역전이 돼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지키게 되는 진, 그 다음에 떠나는 케이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요. 오늘의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건축은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도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나는 왜 숨을 쉬는가? 내가 하루 30세끼를 왜 밥을 먹는가? 생각하고 밥 먹어요? 네. 아 진짜요? 이게 지금 보면 일상의 건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상의 건축이라는 이름 대신에 일상의 복권이라는 이해를 사실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에겐 너무 일상이 단조로워서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건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떠나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늘 공간 안에 앉아있고 공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놀고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왜 숨을 쉬는가에 대한 각성을 잘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처럼. 그런 것처럼 현재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익숙한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진의합니다. 처음에 케이시 첫 서두에 영화 서두에 그 케이시에게 그가 얘기할 때 케이시한테 진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콜럼버스는 건축이 이렇게 메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건축을 많이 알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케이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알키링 뭐 이런단 말이에요. 뭐 장난해? 농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여기 주민 사람들은 뭐 건축에 관심도 없어. 뭐 전혀 알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일상적인 거에는 우리가 서울 분들이 남산타워 안 간다라고 자꾸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파리 사람 에펠탑을 안 가는 것처럼 자신이 주변에 있는 걸 잘 안 돌아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건축은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일상이 버려져 있는 일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소중한 것에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길 지나가는 집까지 가는 골목길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집 앞에 풍경이 뭐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꽤 많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풍경이 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밑에 가깝게 있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주제가 지금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공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진과 케이시에게 이 건축 공간을 매개로 어떤 치유의 과정을 겪인 것과는 별개로 우리 하나의 이런 공간들이 사람의 행태를 바꾸기도 해요. 즉 이건 뭐냐면 뮬러하우스라는 그 미국에 있는 주거단지가 개발되어 있는 새롭게 복합 개발돼가지고 만들어진 주거단지인데 여기 담을 없애고 집 앞에 벤치를 놓고 그래서 이 뭐 앞에 있는 이 공간들이 전부 다 많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마당이 됐어요. 즉 원래 마당은 아닌데 공원인데 담을 없애면서 이 정면부에 벤치를 놓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노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집으로 이사 온 순간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기존에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살고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알게 됐다.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단 이렇게 이런 도시 풍경들 속에서 우리가 닫혀져 있는 채로 살고는 있지만 풍경이나 도시의 공간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의 행태도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는 측면에서 공간이 결국에 건축의 공간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예를 한번 보여주었던 거고요. 지금 그 케이시하고 진이 산책을 할 때 그 호수가 있었던 곳에서 산책을 할 때 아버지의 메모를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뭔 것 같아? 라고 자꾸 얘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눈에 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 높은 건물들을 보고 제가 이제 전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지방에는. 근데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왔었을 때 거기서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욕망이라는 것들 인간의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에 대한 욕망이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욕망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듯이 이렇게 자꾸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올라간 기술력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기술에 대한 감탄도 당연히 하지만 그 모양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그 너머의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면의 것들을 그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 교수가 메모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거울 속에서 공간들이 확장되어 있었던 것들처럼 사실 실제하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 안 하는데 실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의 환상 속에서 사실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하고 그걸 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
전에 몇년전에있었던사진전의주제예요욕망의메트로폴리스이메트로폴리스거대도시그설교같은도시를메트로폴리스라고하는데이런도시들속에서보이는것과보이지않는것에내재되어있는그것은무엇인지우리가거기에서포착해야되는건무엇인지앞서서보여줬던그판자촌의월곡동의모습에서쭉사라져가는것들속에서사라져가는도시풍경만이다가아니라그안에내재되어있는우리의도시의역사하나의그런것들이역사를만들어내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은무엇인지이런부분들을한번던져줄수있는그래서우리의좌표는어디에있는가우리는무엇을찾고있는가이런부분들을고민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좋겠고여러분들에게있어서는말씀쭉이주제처럼의미있는공간이오늘은일상의공간에서의미없었던공간들이또걷다가오늘은지나가다가혹은어떤의미를다가오는지한번생각해볼수있는그런계기가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아이상입니다즐거우셨죠